변기다. 변기가 있죠. 변기가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? 싸우고 싶고 앉아보고 싶으시죠? 어디서 맑은 냄새 나지 않아요? 아, 맑은 물 상상놀이, 물 체험관에 왔습니다. 솔직히 평소에 좀 궁금했거든요. 물을 정화시켜서 나간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정화가 돼서 어떻게 나간다는 건가?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은 제가 쓴 물이 바다로 간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쓴 물 위에서 수영을 한다는 건가? 어린이들이 많이 체험을 온다고 하니까 제가 또 어린이 아니겠습니까? 7살! 37살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맑은 물 상상놀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하수처리장 시설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곳을 공사를 해서 새로 만든 곳이 바로 맑은 물 상상놀이.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? 네. 네. Let's go!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하수들이 있죠?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하수가 발생하고 네. 빨래하고 배설물. 제 뱀이 응가예요. 아, 그러시군요. 아니, 응가는 빨리 하면 응가. 그 응가는 아닌데. 네. 예. 하수 볼을 뽑는 코너가 있거든요. 저 뽑기 좋아해요. 저를 한번 해보시겠어요? 이거 잘 나오게 흔들어야 되는 건데. 이거 발로 막 밟아. 아니요. 열리지 않아요. 체험을 잘 하시면은 도장을 찍어드립니다. 오예! 오늘 스탬프로 꼭 찍겠습니다. 안녕, 나는 공장 폐수야. 오! 오! 여기 뚫려 있는데요? 브이! 뚜루루루루! 안녕, 난 공장 폐수야. 이렇게 나오면은 저 맑아져 있는 건가요? 아직은 더러우세요. 아주 다. 하수를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저 레고도 전시하고 이야기도 전해주는 그런 곳이거든요. 아이들은 이렇게 판넬에 뭐 그림 많이 써 있어도 읽지 않아요. 잘. 저도 안 읽어요. 어디를 가장 먼저 볼까요? 그림. 아, 여기. 아. 레고 하면 저부터 붙어 써 있거든요. 아, 레고. 네. 간장 한 스푼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욕조 1.5개의 물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정말 놀라워하죠. 그럼 그물은 어디서 가져오나요? 그물은 또 눌러드릴게요. 뭐야? 더러운 한방울이네요. 나 또 더러워요? 아직은 더러운 한방울이에요. 상수가 뭘까요? 위에서 쓰는 물? 상수의 반대말은 뭘까요? 하수? 네, 맞기는 같아요. 어릴 때 자주 가죠. 이런 조명 좋아합니다. 아, 그러면 또 도장을 찍어볼까요? 또 찍어줘요? 찬란한 남성? 뭐라고 해야 돼? 깨끗한 한방울. 변기다. 변기가 있죠. 변기가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? 싸우고 싶고 앉아보고 싶으시죠? 내려갔어요. 어머 저 아니에요. 어머 시원하다. 뚜껑 닫고 내려야 돼요. 빛나는 한 방울이 되셨습니다. 짝짝짝. 빛나는 한 방울. 저 이제 스탬프 다 받았는데 선물 안 주시나요? 아이들에게 먹을 선물이고 재밌는 체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. 블럭들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마나 길게 빛을 흘러갈 수 있는지. 그러면 내기 한번 하실래요? 커피 속이 젊은 젊은 피 누구야? 누구? 다덤벼 이거 해본 적 있어요? 살짝 해봤어요. 반칙이네. 해봤다고 하면 안 되지. 시작. 제발 좀 쉬어봐요. 내기는 의미가 없어진 건가요? 왜냐면은 정강 씨가 반칙했기 때문에. 왜 그런 거 쓰면 재밌는 거예요. 아 재밌다 이거. 저는 재미없었어요. 지금 가는 곳이 맑은 물 상상놀이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. 오호 두근두근.
이곳은 기계실입니다. 네. 임주사! 예? 네? 볼트 좀 풀어봐! 볼트 풀어! 볼트 풀어! 볼트 풀어! 볼트 풀어! 오케이! 오케이 말해! 아저씨 오케이 하셨습니까? 저희 다음 코스로. 그렇죠. 임주사! 볼트 불러! 아니야 나 가야 돼요! 볼트 좀 풀어봐! 아니야 나 가야 돼! 니콜라! 과거에 여기에 하수 찌꺼기인 슬러지들이 이렇게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. 그럼 보일러를 틀면 여기가 따뜻해지면서 가스가 발생되는 거였죠.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. 커피 한 잔 들고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. 여기 빈백이 있거든요. 빈백이 안에. 아~ 앉아보세요. 편하다. 바람도 불고 커피도 맛있고. 이렇게 저희가 물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물이 어떻게 정화되는지도 몰랐고 정화되는 곳이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. 그리고 그런 안 쓰는 곳들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또 꾸며주시고 여기 와서 너무 힐링이 많이 됐어요. 여러 공간을 보면서 체험도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? 물컵 한 잔이면 될걸. 맑은 물 한 잔! 헤이! 맑은 물 상상 누리러 놀러오세요! 고향이 어디시죠? 저 김해요. 김해시죠? 네. 저 부산이에요. 아 진짜요? 근데 왜 사투리 안 쓰세요? 서울 사람인 티가 나나요? 서울 사람 같아요. 네.